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역사적으로 8만 5천 원을 찍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몇 년 만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요날, 요때부터 간다, 간다. 자, 중심선을 지지하고 있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삼성전자가 횡보하는 일은 없었다. 이때부터, 3개월 전부터 간다고 얘기를 갖다가 계속 드렸는데, 자, 이제 8만 원을 돌파해서 이제 8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디까지 우주 끝까지 올라가기를 한번 희망해 봅니다. 자, 삼성전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한미반도체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삼성전자가 올라도 사실 한 10% 정도 남짓의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자,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 지금까지 10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런 게 홍주식에서 딱 하는 종목이 됩니다. 바로 요렇게 노란띠가 나왔다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한미반도체를 2월 19일 날 71,500원 이하에서 딱 하고 말씀드렸을 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캔들을 보세요. 이 캔들이 기준봉이 장대양봉이 기준봉이 나오는데 여기에 노란색 띠가 딱 생겼어요. 이 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강력한 세력이 입성을 했다는 것이다. 요 세력이 입성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딱 기법의 자리 눌림목 자리가 왔을 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을 기법의 자리에서 알기 때문에 71,500원에서 딱 사인을 드렸던 건데 자,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최저점이 매수 타이밍이 되고 그때부터 최저점에 잡아가지고 날아가니까 예, 이렇게 끝까지 해서 지금 10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란티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나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눌리면 들어가는 거라고요. 요때도 봐봐요. 자, 3월 18일 자람 테크놀로지도 73,500원 이하예요. 바로 보세요. 여기도 여기 딱 그때가 바로 요 자리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쫙 하고선 상한가가 나오면서 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노란띠가 종목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지하게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요 노란띠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설치를 해서 종목들을 보시라고 지금 열심히 지금 노란띠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란띠는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표식입니다. 자, 주가가 물려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노란띠가 들어있는 종목들이 세력이 강력하게 입성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표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연락처 있죠? 이 연락처에다가 노란띠 노란띠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요 노란띠 설정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요 PC에서도 설치하기 쉽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마트폰 앱에 깔아가지고선도 요 노란띠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 다 되니까 요 설정법이요 요거 꼭 받아가셔서 설치하셔서 종목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다시 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8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자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같이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하는 스타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평선을 따라서 간다 이거예요. 어떤 이평선을 따라서 갑니까? 급등할 때는 5일선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5일선과의 이격이 벌어지면 이렇게 벌어지면은 그 다음에 좁혀요. 좁힌 다음에 딱 만나면 쫙 땡겨요. 또 이평선 간의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죠. 벌어지면은 조금 좁혀요. 그리고 좁히면 쫙 당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5일선을 갖다가 계속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좀 쉬었다 가게 돼요. 그때는 누가 밑에 받치면서 올라갑니까? 바로 요 11선이 받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동안에 올라가는 패턴을 살펴보면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예상해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의 영역. 만약에 10만원까지 간다. 근데 10만원 돌파해가지고 더 가면 어떡할 겁니까? 10만원까지 간다. 그런데 10만원 또 못 가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쵸? 누가 어디까지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10만원까지 간다 그랬는데 96,800원까지 올라갔었죠 지난번에. 그러면 96,800원까지 올라왔는데 10만원 간다 그래가지고 96,800원에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게 얼마나 된다고. 3,200원 더 올라가면 끝인데.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은 얘가 어떻게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바로 그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대형주는 특히 삼성전자는 뭘 따라간다? 최고 급등주는 1차적으로는 5일선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밑에 파란색 선 요거예요. 요거 요게 11선입니다. 11선을 따라갑니다. 11선마저 깨지게 되면은 일단 단기 추세는 꺾이는 것이다. 이걸 꼭 깔아두세요. 예, 올라갈 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는 슬슬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야, 어디서 팔아야 될까? 어디서? 자, 초보자들은 개미들은 모르니까 여기 위에서 또 삽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어떤 종목입니까? 개미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미들은 올라가니까 본전되니까 어떻게 돼요? 본전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아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아. 그리고 내가 다시는 주식 하나 봐라. 이러고 있는데 본전을 뚫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본전을 뚫고 올라가면은 하루 만에 생각이 싹 바뀝니다. 어? 괜히 팔았다. 저기 절로 갔네. 야, 내가 그때 삼성전자를 5억 원어치를 들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1%만 올라도 돈이 얼마야? 와, 근데 3%가 올랐네? 우와, 이게 얼마야 도대체?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서 위에서 삽니다 또. 앞, 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때는 또. 간다고 했으니까. 가기는 어디까지 그것만을 왜 믿어요? 딱 보면은 이게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5일선입니다. 2차적으로는 11선입니다. 요게 우상향해가지고 짱짱하게 이렇게 가면은 빳빳하게 꿋꿋하게 가면은 끝까지 가는 거고 요 5일선과 11선이 가다가 스무스하게 꺾이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단기 고점은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최고의 랠리가 나왔던 2020년 이때를 한번 봅니다. 최고의 랠리가 나왔던데. 자, 지금 요 봐봐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이때? 이때가 랠리가 3개월 동안 랠리가 나왔던 데입니다. 쫙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개미들은 이때는 안 사요. 언제 사느냐? 이제 8만원 막 돌파하고 이럴 때 삽니다. 8만원 돌파 막 간다 했을 때 이때 보면은 5일선을 타고 갑니다.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슈팅이 나오고 5일선 여기서 깨집니다. 깨지고 9만원 깨지고 11선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끝난 거라니까? 그리고 나서는 스무스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 갑자기 팍 떨어지면 쫄아가지고서 딱 팔아버리니까 안 떨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확 올라갔다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때 특징이 뭐냐? 5일선 이미 깨졌고 11선 이미 깨졌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 어떠한 삼성전자의 패턴을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지금 벌써 횟수로 5년 차예요. 5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삼성전자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떨어져도 떨어지면 떨어진다, 오르면 오른다 매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저도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삼성전자를 잘 맞춰요.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예. 매일매일 또 여러분들께 얘기할 수준으로 뭔가를 또 알아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 야, 이건 삼성전자는 이렇게 되면 꺾이는 거고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올라갈 때는 자신있게 올라가니까 방송국에서 TV만 틀면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삼성전자가 비실비실거린다 그랬는데 제가 이 중심선에서 딱 그랬잖아요. 이건 비실비실거리는 게 아니다. 요 정말 100원 단위 호가를 갖다가 딱딱 중심선에서 지켜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간다 그랬잖아.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 역사상 한 자리에서 7만 2천원에서 7만 4천원 사이에서 한 자리에서 3개월 동안 횡보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횡보를 한다는 것은 뭔가가 이제 앞으로 터졌을 때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힘을 비축하는 일이다 라고 여기서 계속 떠들었어요. 그죠?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 가죠. 그 상승 신호탄이 요날 나왔다는 거예요. 요날.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 제가 잘 맞췄다 이것보다도 올라가는 거 요
파워 분석법으로, 예, 힘의 파워는 파워 분석법이 뭐 어쩐 대단한 분석법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승의 에너지를 어디까지 올라가면 끝이고 어디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부터 아주 간단해요. 모르면은 모르는 거고 알면 콜럼버스의 달걀이야. 딱 찍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요렇게요. 딱 요렇게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요만큼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요? 89,100원입니다. 약 89,000원입니다. 89,000원이 다음번 목표치가 되는 거예요. 요 폭만큼, 여기서 올라간 이 폭만큼 요 폭으로 올라가고, 여기 89,000원을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는 요 폭만큼 또 올라가는 겁니다. 요렇게. 그럴 때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은 98,000원까지 가게 됩니다. 98,000원. 요렇게 가게 됩니다. 98,000원. 이미 가격권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걸 기억을 하세요. 자, 첫 번째는 89,000원까지. 물론 89,000원까지 갔을 때 지금부터 다이렉트로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더 잘 가는 거고, 지금처럼 막 랠리를 펼치잖아요. 그러면은 슈팅, 오버슈팅은 나올지언정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쭈루루룩 이렇게 된다고. 예. 요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때가 그랬거든요. 항상 주식은 오버슈팅이 나오면 삼성전자가 이때요. 이때 코로나 때 이때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 달 요때 올라갈 때 하루에 10%씩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역사상 10%가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때 그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는 주식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삼성전자니까 망해도 삼성전자는 안 망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주식을 다 사요. 뭐를 보니까. 근데 한번 보니까 하루에 10%씩 움직여.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꼭대기 여기서 9만 원에서 왜 샀어요? 그랬더니 10%씩 움직이길래 와, 여기다 1억 넣으면은 1000만 원을 금방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지난 35년 동안 요 HTS에 나와 있는 게 30년 동안 나와 있는데 HTS에 나와 있는 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오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모든 주식이 또 이렇게 삼성전자 맨날 10%씩 움직이는 줄 알고 샀다 이거예요. 사고 보니까 원래 삼성전자는 아 1-2%만 움직이는 주식이었구나. 원래가 1-2%씩 움직이는데 이날 미쳐가지고선 10%가 올랐구나.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얘기를 또 그럼 또 초보자들은 보고 와 삼성전자가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구나. 아니라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있는 일이라고요. 지금 2020년에 있었고 2024년이니까 21, 22, 23 와 1년, 2년, 3년, 4년, 5년 횟수로 5년 됐어요. 5년. 네. 횟수로 5년 만에 움직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또 위에서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이제 조심히 봐야 되고 갖고 있는 분들이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요거를 파워 분석법으로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딱 찍어가지고 간다면 간다, 안 간다면 안 간다, 정확하게 삼성전자를 5년 동안 말씀드리고 지금도 파워 분석법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워 분석법이라는 게 내 파워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선 차트로 이러쿵저러쿵 뭐 반도체 빅사이클이 오니까 웃기지 좀 말라고 하세요. 반도체 빅사이클 온다고 9만원 가가지고선 10만전자 가는데 안 가고선 55,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냥 그런 소리나 하지 믿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차트에 주어진 대로 외국인이 사는 것대로 딱 요것만 보면 돼요. 외국인이 사냐 누가 사냐. 외국인만 사면은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도 외국인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지난번에 이거 봐요. 이게 앞자리가 200만 주가 아니고 1200만 주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1300만 주가 들어옵니다. 자 오늘 또 1000만 주가 넘었습니다. 오늘 110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180만 주가 아니고요 1180만 주예요. 이 정도 들어오니까 85,000원까지 땡기는 겁니다. 자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어떻다고요? 우주 끝까지 간다. 꽉 붙들고 외국인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또 같이 가는 애가 있죠. 바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반도체도 언제 꺾일지 몰라요. 여기서 들어간다? 여기서 뭐 얼마를 보고 들어가려고요? 들어가려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지.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눌리는 자리. 바로 이런 자리를 어디서 얘기를 해줍니까? 홈주식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 2월 19일 날 71,500원 이하에서 사라. 딱 요 다음 날 요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71,500원 이하로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예, 랠리를 펼쳐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잡아놓고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꼭 이런 데서 들어가잖아요. 물론 여기 들어가가지고 1% 뛰기, 2% 뛰기 예, 스칼핑 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쫙 이렇게 해서 쫙 랠리를 먹는 거는 이 자리가 아니면은 저는 어디서 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이런 자리 71,500원에 사야 느긋하게 수익을 갖다가 끝까지 챙기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지금 15만원, 14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71,500원에 사가지고 더블 100%냐 110%냐 120%냐 이 수익을 예, 논할 때 이제 슬슬 이제 좀 팔아볼까? 이런 마음 여유를 가지고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요겁니다. 공부하셔야 되죠. 바로 노란띠. 노란띠가 있는 종목이 눌렸을 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갈지를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왜 가는지 한번 얘기를 하나 들어봅시다. 없어요! 예! 하지만! 요렇게 노란띠가 있는 종목은 추세를 타고 가면 그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노란띠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보시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예, 노란띠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요게 PC하고요. PC하고 스마트폰 앱에도 깔아가지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초보자들은 꼭 설치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자, 우선주도 지금 예, 드디어 오늘 얼마까지 갔냐면 7만원을 찍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85,000원 딱 찍고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는 7만원을 찍었습니다. 이 7만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라운드 피겨의 가격이고 7만원 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지금 쭉쭉 당겨서 7만원까지 꽂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음번 종고점 자리는 일단 72,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2,500원인데 72,500원이 다가 아니고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도 72,500원까지 일단 전고점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만들어 놓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도 이번 판에 72,500원 돌파하면은 다음 자리는 어디예요? 8만원까지도 볼 수가 있는 자리가 된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자, 요게 이제 저항대로 분석을 해 놓은 건데 파워 분석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분석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폭만큼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여기에요. 첫 번째는. 자,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은 1차적인 게 여기고요. 예, 7만 900원이 되네요. 그리고 2차적인 거는 그 다음에 어디냐? 여기입니다. 2차적인 것은. 그러면 2차는 77,800원입니다. 77,800원. 예, 여기 77,800원이 파워 분석법으로는 자, 첫 번째 자리는 삼성전자 우요 우 71,000원이고요. 두 번째 자리는 77,500원입니다. 예. 자, 여기가 일단 파워 분석법상 저항자리예요. 자, 1차는 71,000원, 2차는 77,500원. 요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첫 번째 77,100원을 돌파해 주기를 한 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